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민명의 아침에 우리는 아람어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베다인. 베다인은 이제 그러자 이런 뜻이에요. 된 영어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은 그리고 하티브. 하티브는 튜브 또는 히브리어로 치면 슈버 정도 되겠죠. 아나 대답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에타. 에타, 에타는 여기 나오죠. 조언, 그리고 그다음에 테엠은 이해력, understanding, 조언과 이해력으로 누구에게 말했을래? 아리오크죠. 예, 그대로 발음하면 아리오크에게. 그 사람 누구예요? 라브는 이제 많다는 말도 있지만 대장이란 말도 있죠. 그다음에 타바하야 경호대, 타바흐가 경호대죠. 그런데 경호대들, 예. 야는 이제 복수에 붙는 거죠. 복수에 붙는 정관사. 더 영어로 치자면 경호대니까 그죠? 예, guardsman, the guardsman's man, 복수형이죠. 의 대장인.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왕, 예, 정관사죠. 말카, 그왕, 예, 그왕의 경호대 대장이죠. 그리고 네파크. 네파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갔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이려고 경호대 대장 아리오에게 조언을 하고 죽이려고 나간, 예, 바벨론의 지휘자를 죽이려고 나갔다. 뭐 하려고? 레는 부정사죠. 그 다음에 카탈은 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카탈하고 똑같아요. 카탈티 카탈티 하는 그 카탈 죽이려고. 이것도 파일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 파일형이 이런 PL형하고 같아요. 예, 그래, 파일형 부정사 죽이려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킴의 바벨론의 하캄이니까 그죠? 지혜자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이 그 모든 지혜자들 죽여버려라. 나갔던 그 대장 그죠? 대장, 경호대 대장, 아리오에게 이제 결국은 말을 한 거죠. 다니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봅니다. 베 다인 다니엘 하티브 에타 우 테엠 레 아르요크 라브 타 타바하 이야 디 말카 디네 네파크 레 카탈 카탈라 어떤 그다음에 레 하킴의 바벨 15절. 자, 15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왕, 그 말했죠. 대답하여 말했다. 안에, 어제도 나왔지만 페알이 이제 칼령이라 그랬죠. 이것도 아마르, 이것도 칼령. 분사형이죠. 아이가 분사형. 대답하여 말했다. 그죠? 그가 레 아리옥에게, 아르 요크에게. 그 다음에 샬리타. 샬리타에 또 알렙도 붙었죠. 정관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5절에 15절에 그는 그 왕, 그죠? 여기 그 왕이 나오죠. 그 왕의 그 다음에 신하. 샬리타가 이제 샬라트가 이제 그 샬리타, 통치자 뭐 이런 뜻이죠. 왕의 어떠한 신하, 여기서는 이제 오피셜 신하의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알마, 뭐 어쩐 일입니까? 다트, 그 법이, 계속 정관사죠. 자, 그 법이, 그 다음에 긴급하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왜 그래, 뭐 소란을 떠는가, 왜 그래 급하신가, 뭐 이런 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이 하차프는 급하다는 말은 맞죠. 하파일. 하파일은 여러분 아시지만 하파일은 히필령이죠. 히필령 히브리어로 치면 히필령이다 이 말이죠. 마흐. 요거는 이제 분사형이고요. 급하신가 그 법이. 민 카뎀 앞에서, 그리고 그왕 말카 왕 앞에서, 그리고 그러자 에다인, 그다음에 그왕 앞에서 그렇게 급하게 나왔습니까? 이 말이죠. 그 앞에서 나왔습니까? 그러자
그러자 에다인, 예, 에다인 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다음 밀레타, 밀레타라는 단어가 이 밀라 그 말이 그 말을 호다, 호다는 뭐 야다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하파엘, 하파엘은 여러분들이 예, 하파엘 또 나왔어요. 하파엘은 히피령이죠. 알겠다, 삼인칭 그가 아리옥.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아리옥이 알겠다. 예, 하파엘이니까 히필령하고 같다 그랬죠. 다니엘에게 예, 그 말을 알겠다. 이제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람은 좀 익숙해져 주실 겁니다. 아내, 예, 아내 왜 암마를 내 아르욕 샬리타 신하에게 내 말카 알마 다타 메카 헤츠파 민 가담 말카 에다인 밀레타 호다 아르욕 레 다니엘. 자, 이런 발음의 한 15절에 한번 보면 발음에 보면 말카 에다인 밀레 호다 예 제가 그 밀레타 예 밀레타 예 요거요 예, 그 어떤 말 사건 뭐이 정도 보면 되겠죠. 밀레란 말은 사실 히브리어도 나와요. 예, 히브리어도 나오는데 그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이런 단어 이제 어디 나면 시편 같은 데 보면 말씀 다발음 말라 밀라 뭐뭐뭐 이런 단어들 나와요. 자, 시편 119편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매 다니엘은요. 어디에 대해서 다니엘은 알 들어가다 알라리 올라가다 들어가다 이거는 폐알이죠. 그죠? 아, 이거 폐알. 폐알은 이제 칼형이죠. 들어갔다. 3인칭 단수 들어갔다. 그리고 매아 들어가서 폐할 3인칭 단수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요구했다. 이 배아라는 말은 이제 구하다 에스크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 아람어죠. 들어가다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보를 쓰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치면 구하다는 바카시 뭐 이런 건데 민 누구에게서 그 왕에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이 개혁성경 옆에 없네요. 근데 보면은 거의 뭐 정관사 다 빼먹고 하여간 문법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아람어의 기초가 아람어 명사예요. 정관사예요. 관계대 명사. 자, 그래서 그 왕에게 말해서 제만은 이제 정해진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흐 이 마치 흐가 들어가면 여성형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그에게 남성이에요. 전미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는 주다. 이거 거의 어근이 같죠. 예, 네텐, 예, 나탄. 페알은 이거는 칼령이죠. 그에게 시간을, 기회를 주도록. 그리고 피르샤, 그 해석이죠. 피셰르죠. 자, 피르, 제가 자꾸 파라시를 하는데, 이거는 파사르, 파사르는 해석이죠. 그 해석을 주도록. 그리고 라, 하, 예, 하, 하바야. 예, 그리고 보여주도록. 하바가 보여주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파엘 히필령의 히필령에 해당되는 하파엘의 부정사죠.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레 그다음에 그 왕에게 보여주도록 해석을 그 왕에게 알게 하겠다. 시간을 달라.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당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놀라운 거는요, 그 당대에 뭐 영적이라는 사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적인 그런 다니엘. 오늘날도 뭐 점쟁이 뭐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긴급하게 예, 다니엘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확신한 거죠. 그 다니엘 알 예, 올라가서 들어가서 우 베아 구하였다 민하 말카 니 제만 이트 텐 레흐 우 피쉐라 레하 하하 바야 레 말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람어 익숙해지는 거는 아 아람어는 꼭뭐 경상도 뭐 방언처럼 그래 예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고 전부 명사형에 그 다음에 또이 여자처럼 하하 이런 게 보통 그 얘기하면 론데 그죠? 예, 히브리어는 로예요, 이게. 하가 들어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 전미어 붙는 거 그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전미어. 그래서 이거는 명사, 대명사 뭐다 해당되는 그 전미어. 도표에 제가 드렸어요. 그게 보면 도표에 라 같이 여성형. 여기 보면 1인칭은 이, 그다음에 남자는 허, 여성형으로 붙죠. 남성형도 해, 째려 붙고. 그래서 여기 아가부터 여성형이고 둘다 하가 붙는다. 여성형. 그리고 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이가 붙어도 두 번째 형태로 친구들 하베레 리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어도 그의 친구 3인칭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익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7절 이제 좀또 에다인 또 나왔잖아요. 그러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에다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외워지시죠. 아람어에 다니엘이 또 그러자 그다음에 레 그다음에 바이에 테흐 요것도 그의 집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 그의 집 예. 히브리어는 하가 붙으면 그 여잔데 이거는 또 점두 개 붙으면 째레 붙으면 그의 집에 다니엘이 그다음에 아잘 아잘이란 단어는 이제 기초적인 단어예요. 가다 고 이런 뜻이에요. 아잘 갔다 그리고 레 그다음에 갔고 그리고 레 하나냐 여기 보면 하나냐에게 그리고 하나냐에게죠. 그리고 미샤엘에게 그리고 아자리아 아자리아 예, 그리고 에게 그래 그의 친구 여기 나왔네요. 예, 하브로히 그의 친구예요. 자 보통 히브리어의 히렉 요드 같이 이렇게 붙으면 그의 나의 친구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게 도표를 드렸잖아요. 이거 두 번째 변형으로 아예 외우세요. 하브로히라면 요것도 그의 요것도 그의, 그죠? 전미요. 그의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 밀레타, 그 일을, 예. 여러분들, 밀라, 이거는 이제 말씀도 되고, 일도 되고, 그리고 호다, 알게 하였다. 하파엘은 히필령이죠. 히브리어 치면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동역자들, 친구들, 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에다인 다니엘 레 바예테하 아잘 데라 하나냐 미샤엘 바 아자리아 하브로히 밀레타 호다. 자, 18절. 자, 오늘 21절까지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라하민. 라하민은 히브리어 라함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요, 민 이렇게 붙었죠. 어제도 이제 민 이렇게 보면, 밈 같은 거죠. 이런 게. 히브리어로 치면, 남성형이죠. 거의 여성형 같이 붙어요. 그죠? 긍휼이라는 말이죠. 레, 긍휼. 자, 18절에 긍휼하심이죠. 긍휼하심인데, 그 다음에 밑, 미브에, 여기는 이제 바아라는 거는 아까도 나왔죠. 아까. 바아, 예, 긍휼하심을 구하다, 예, 바아. 그리고 미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인피니티브네요. 이때는 투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인피니티브도 맴이 붙잖아요. 인피니티브 PR, 칼형이다. 그래서, 레, 미브아, 구할 때, 구하였다. 긍휼하심을 구하려고. 그리고, 민, 가담, 앞이죠.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엘라. 예, 요게 이제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뭐라 했는지 보십시다. 예, 이 비밀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예, 엘라가 하나님이죠. 그죠? 엘 하나님이고, 요 단어 자체가 엘라가 하나님이에요. 엘. 예, 요건 뭐그 전미어로 보기보다는, 엘로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샤마야, 하늘, 그 하늘의 하나님. 예, 보통 샤마임인데, 이거는 샤마야 the heavens 이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그 앞에서 기도 그리고 간구했다. 그리고 알 그다음에 라자 뭐뭐에 관해서 간구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 비밀 라자가 이제 비밀이에요. 그리고 데나 이게 이제 지시 대명사 또는 형용사 이 비밀 데트야죠 로 그리고 호브둔 야헤브둔
이거는 이제 멸망하다. 보통 하바드, 아바드하고 비슷하죠. 아바드 멸망하다. 그래서 멸망하다. 아바드에 대한 예, 아바드, 예, 아바드죠. 예. 호가 붙은 거는 하파엘, 히필령이에요. 맞아요. 아바드.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 예. 하브로히. 요게 이제 전미어 그의라는 말이죠. 그의 친구. 그리고 임 셰아르. 그리고 멸망하지 않도록 구하였고, 그리고 함께 그 말이죠. 임 또는 그 다음에 하킴의 바벨, 바벨의 그 지혜자들과 함께 그렇게 나어 셰아르 남은 셰아르는 셰알야스바고 또 똑같아요. 남은.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베 라하민. 여러분들 아람어는 민 하면은 밈하고 같다 보면 되고요. 레 밑. 미브에 구하였다. 민 카담 엘라 하나님 셰마야 그 하늘의 하나님께 알 라자 데나 디라예예 호버루. 호버루는 호버 두죠. 호버두 아바드 멸망하지 않도록 다니엘 베 하버 로히 그의 친구들의 임 셰알 하크메 바벨. 자, 오늘은 이제 아람어가 굉장히 익숙해지죠. 네, 그래 여러분들 또 나왔어. 에다인. 그래서 저도 이 다니엘서 번역할 때 에다인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그냥 그러자 이런 뜻입니다. 자, 덴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메해 요것도 이제 또 정관사 또 붙었죠. 예. 그래서 헤즈바라는 단어는 환상의 하존 이런 말이죠. 그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러자 디 라엘리아 그 밤이겠죠. 그 밤. 그다음에 라자나 아까 나왔죠. 비밀스러운 거. 예,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 그 밤에 그 환상으로 비밀이 그다음에 갈라는 이제 히브리어 똑같아요. 갈라 레벨레이션 이런 뜻이죠. 이거는 페일인데 페일은 여러분들이 형태 페일 형태 네. 페일은 네. 페일은 말하자면은 니팔령이죠. 네, 니팔령 여기 페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령이 페알이고 페일. 네. 그래서 니팔령이다. 수동형으로 그러니까 계시되어졌다. 삼인칭이니까요. 변형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분해 좀 보시고 그래서 히브리어만큼 그렇게 변형을 다 여러분 몰라도 분해를 보시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죠. 아람어니까요. 자, 히브리어보다는 조금 더 헷갈리죠. 에다인. 그러자 다니엘은 그다음에 바리크는 바룩하고 똑같죠. 송축했다. 이는 파헬형이 말 그대로 피헬형이죠. 이 사실 히브리어도 피헬형 써요. 베라크, 뭐 베레크, 그죠? 그래서 송축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셈마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엘라예요. 그냥 여기 전미 아니고 이거는 그냥 the Elohe Bashamayim 이 정도 되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경우는 여기는 샤마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의 샤마임이 셈마인 이런 뜻이에요. 자, 19절 볼까요? 에다인 레 다니엘 베 헤즈바 디레 레야 라자 갈리 그다음에 에다인 다니엘 바리크 레 엘로하 셰마야. 자, 여러분들 그 분해 쭉 보시면 예, 이 19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페일이 푸알이라 했는데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154페이지 거기 분해 19절에 보면 페일이 히브리어 푸알령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니팔령이에요. 여러분 푸알령은 없어요. 히브리어의 푸알령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도표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페알이 칼령이고 페일이 바로 여기 나타난 거예요. 니팔령이에요. 그다음에 피엘이 파엘이고 그다음에 푸알에 해당되는 건 없고요. 히필령에 해당되는 거는
하펠 보이죠? 호팔, 히필 호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비슷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 갈리 같은 거는 니팔령에 해당되는 니팔 페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페일이 푸알로 되어 있는데 그건 틀렸고 고쳐주시고요. 154페이지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절에 그 다음에 다니엘 에나 에 아네 요 분사형이죠. 페알 칼령에 히브리어 칼령에 해당되는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계속 나오죠. 아멜은 요거 아에하고 아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분사죠. 이건 처음부터 계속 보여주셔서 그리고 하베 그 다음에 쉐마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3인칭 그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대답하여 그 다음에 말했다. 그분의 이름이죠. 여기는 이제 진짜 그라는 점이에요. 그분의 쉼은 이름이니까. 그분의 이름이 하바, 하야하고 똑같죠. 계시고, 디, 어디 어디에. 그 다음에 엘라하. 마찬가지겠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바라크. 송축을 받으시는. 요거는 이제 파엘령이죠. 파일령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PL령이죠. 송축 받으시는 PL령으로 이제 수동형도 되고. 그래서 민 그다음에 알람 그 영원에서 영원. 알람은 이제 올람하고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여러분들이 정관사 붙었죠. The eternity 이렇게 from the eternity to The Eternity. 이게 직역이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미는 똑같잖아요. 미나든. 영원에서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정말 이 하바. 그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그 이름이 계시다. 하바. 계시다. 자, 그리고 뒤, 그 하나님은 또 정관사부터서야. 하크메타, 호크마 겠죠? 해호크마 이렇게 되겠죠? 정관사, 그 지혜와, 그리고 게브르는 이제 권능이죠. 게브르, 그 권능이, 그리고 레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에게, 그분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분에게 있다. 참 이게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어떤 송축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아네 다니엘 왜 암마를레 헤베 쉐메하 쉐메 디엘엘 엘라하 메바루크 민 알마 웨아드 알마 디 호크메타 우 게브르타 디 레흐 히. 그래서 아람어는 상당히 알렙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뭐 이런 하 이런 조금 말이 좀 하여간 좀 사투리 같은 느낌 들어요. 한국말로 말 그래 예뭐꼭 경상도 사투리 그래 예 그래지 예뭐 이런 좀 친근성 있는 그런 느낌이 알렙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의 이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하나님. 정말 아니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이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남이 꿈꾼 걸 갖다가 그걸 꿈도 알고 해석도 알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상대방의 꿈을 다 알고 또 해석까지 해줍니까? 자, 마지막 이제 오늘 감탄의 마지막 그분은 자, 그 21절에 또 그분은 그다음에 요 단어 샤나 여샤나, 샤나는 이제 마흐 샤네. 그래서 그분은 연수와 정한 시간 여기 이타니 그 연수죠. 그리고 여기 제만 때, 그죠? 그래서 지메 난야 그 완전 야 이러니까 좀그 연수와 그 기회 때를 어떻게 해요? 바꾸시는 마흐 샤나가 바꾸다는데 하파엘이니까 이것도 히필령이죠. 바꾸시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은 연수와 정한 시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아다 이건 폐하다 이 말이에요. 폐하다인데 이것도 하파일이죠. 히필령의 분사형. 그리고 말킨 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한다면 멜라킴 이 말이죠. 왕들. 킨이 이제 남성형 복수죠. 그죠? 복수. 그래서 그 왕들의 뭐를 바꾸세요? 왕들을 폐하시고, 예, 여기 폐하다, 에다 바꾸시고, 그리고 우, 그 다음에 하켐은 뭐 쿰이니까 세우다 이 말이죠. 예, 쿰. 마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파엘 히필령이죠. 왕들을 세우시고. 그죠? 전부 요거는 이제 분사형입니다. 요것도 마흐. 매미 붙으면 분사형도 되고 레가 붙으면 앞에 부정사고 그죠? 그리고 그 호크 하크메 타 요것도 지혜겠죠. 그 지혜를. 그리고 야헤브는 여기 나오죠. 네, 주신다 야하브. 히브리어에도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소서 할때 야헤브, 돌리소서 돌리소서 영광을 돌리소서 하는 야하브. 예, 히브리어에도 나와요 이거. 거의 같아요. 자, 그 지혜를 주시고 돌리고 그리고 우 지혜를 돌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킴이 그 하카밈. 하카밈은 이제 그 지혜자들이죠. 지혜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나다는 아는 거겠죠. 예, 마가 붙어가지고 이것도 아는 거 지혜자를. 그리고 이아드의 비나 이해력을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걸 좀 연결해서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아는 자에게 이해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해력으로 여기 했네요. 예, 다, 나, 그다음에 나, 다, 이해력. 그 이해력을 주신다. 뭐 어려운 건 없고 이렇게 이제 오늘 21절에 이제 끝나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웨후 마하 셰니 이따 이다 나야 웨 지임 나 이야 마흐 에데 말킨 우메 하켐 세우신다. 말킨 야헤브 그 다음에 하크 메타 레 하키민 우마 네아 레 야드에 비나. 자, 읽어도 뭐 히브리어 같지 않은 느낌이 확실히 나죠. 예, 호크마 같은 경우는 호크마를 읽어야 되네요. 하크마보다는 왜냐 히브리어도 호크마니까요. 예, 호크메타 그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10개가 끝나고요. 예, 27분인데 끝나고 뭐, 여기 뭐 아람어로 했지만 헬라어 70인역 약간만 예, 보죠. 약간만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이제 중요한데 오늘 우리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좀 제안을 했어요. 이 구문을 좀 이야기해주고 또 병신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 우리가 언어만 공부하는 게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0절에부터 쭉 보면 나오죠. 다니엘이 이제 응답받고 나서 하는 에크포 네사스 에펜 마레에서 에스다 있을 것이다. 그분 하나님을 갖다가 키리오로 했어요.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죠. 떼우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이거는 뭐 아도나이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메갈루. 예, 그리고 크게 율로게메누 찬송을 받으시길 원한다. 에이스톤 아요나 영원까지 해 소피아 지혜와 그리고 해 메갈로스니 그분의 광대하심이 SD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고 카이 아우투스 그분은 알 로이 바꾸신다 카이로스 때를 그리고 크로노스 때와 시간과 때를 바꾼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바꾼다 이게 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메티스톤 바실레 그의 왕국은 정말 변형하지 않고 그리고 그다음에 디도스 준다 소피오스 지혜자들에게 소피안 지혜를 주고 그리고 순에신 지식 이해력을 준다 토이스에게 엔 에피 스테메 우신 뭐쭉 나오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